15일 열린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의 초대 화두는 뉴욕 코리아 센터 사업 지형과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였습니다. 오늘 KBTV 뉴스9은 2017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 대해 보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맨해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내 네 번째자 동북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보도합니다. 프로그램 폐지까지 논의됐었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이른바 매부니 프로그램이 존속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한인이 공항 직원과 수화물 추가 수수료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언급해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한인 회장이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니 델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5일 미 경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KBTV 뉴스9은 2017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 대해 보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보다 초점을 맞춰 진행드리는 이유는 이를 직접적으로 참관하지 못한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전해드린다는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그동안 뉴욕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자체가 준비 허술과 이에 따른 수박 겉달기식으로 국감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능한 현장을 많이 보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감을 취재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혈세를 지출하며 뉴욕까지 왔는지 의문이 남는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15일 열린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뉴욕 코리아 센터 사업 지형과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사업 지연에 대해 먼저 전해드리자면 실상 뉴욕 코리아 센터 사업 지연 문제는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9년 뉴욕 코리아 센터 부지를 매입한 뉴욕 한국 문화원은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건축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이 다 돼가도록 건물을 지을 땅은 사놨지만 첫 삽도 못 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러가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지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엠트랙 지하 노선 때문입니다. 엠트랙 때문에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땅부터 매입했다는, 그래서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부지 매입비에 235억 원과 공사비, 감리비 216억 원 등 451억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지없이 이 문제는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뉴욕 총영사와 오승재 뉴욕한국문화원장은 현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어 내년 3월 달에는 착공을 시작할 수 있으며 착공 후 2년 후인 2020년 3월 달에 건물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뉴욕 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 코리아 센터와 관련해 현장에서 오간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현장엔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기준, 이인영, 정양석, 이주영, 이수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2020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또 변경되셨는데, 그냥
세 차례 걸쳐서 크게는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진척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척 속도가 빠를 때마다 이게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예산과 관련된 또 그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세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아예 그 적정 예산을 딱 확보해야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우선 뭐 예산 문제부터 확실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공사 진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견되면서 지연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그게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계약, 국내 계약과 또 여기 시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상이점이 발견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책임 문제가 되고 아니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앞에 보니까 철도청에 지하철 터널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뒤늦게 발견돼가지고 그 해당 부지에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코리아센터 추진이 지연되고 뭐 그러면서 이 철도청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약도 다시 냈고 뭐 이런 과정이 지연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지금 엠트랙하고의 협의는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 문화원장이 잘 아시는 분이 무슨 문화원장이 좀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암치료하고 저희들이 합의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관련된 시공업체라든지 설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보험부터 책임에 대한 권한 부분을 암치료에게 저희들이 신고할 때 들어가는 합의 부분이 있고요. 그 합의 부분을 지금 작년 8월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합의 부분이 있는 것이 보안배상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합의해서 네네네 서로 이제 합의가 다 끝났고 거기에 합의 끝난 상태가 8월달이 끝나서 암투에 들어가 있고요. 암투에 그 합의를 근거로 해서 내년 3월달까지 제 설계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 내기 전 단계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암투에게 이미 모든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로 그 두 가지가 다 그걸 다 설명이 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암 측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땅을 팔 수 있는 건설 허가가 나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3월달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달부터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이미 저희 예산 하에서 뽑아놨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조금 제가 파악하기엔 다만 그 설계 3사가 1차적으로 보험을 책임지고 이후 배상 책임은 시공사가 보증한다 이런 그 내부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백스탑레트라고 이제 시공사가 이제 뭐 저희 그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고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서 개념은 아니고요. 시공사가 나머지 다 감당한다, 책임진다. 네네네.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고. 네네네. 그럼 이제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암시장에서 리뷰하고 또 이제 리뷰한 설계상의 뭐 체인지 오브 오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뭐 설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공사 착공은 내년에 내년 3월달에 3월에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2020년 3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네, 지금 뭐 2년간 정답 모든 지금 저희 시공업체 뭐 들어온 사람들 한 2년 정도 건설 기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자꾸 구체적으로 확인해야지. 예산도 자꾸 늘려가고 몰랐던 이런 조건들이 튀어나오니까 뭔가 진척이나 아니면 실제로 프로센터 진행 추진 과정들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뭐 이러는데 지금 뭐 소음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야간 공사 쉽지 않고 엄격한 주차 통제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뭐 건설 노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조건을 또 작용할 것 같다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2020년 3월은 확실하게 지켜지는 겁니까? 지금 시공업체하고 뭐 내일 다음 달까지 저희 최종 계약 완료를 할 거고요. 뭐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공업체하고 계약 조건 자체가 최소한의 예산과 공기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지금 안대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닌 건 아실 거고요. 예, 자꾸 예. 빨리 하도록 몇 번씩 이게 자꾸 지연되고 또 그때마다 이유와 변명이 자꾸 뒤따르니까 예.
확실하게 좀 점검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미국 업체로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그래요, 그죠? 예, 선정됐습니다. 예, 그 또 미국 내에 거주하는 그런 그 우리 동포 건설 업체들에게 대해서는 늘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또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그 부지에 그 암트랙뿐만 아니라고 예. 주변에 있는 건물 주들하고의 이제 그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험만 하더라도 한 1억 불 정도 이상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인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참석하는 보통 참여하는 회사가 1군 업체들인데 우리를 말하면 1위, 2위, 6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뉴욕 청룡사관 국정감사 소식 이어집니다. 다음 국정감사 소식은 다카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기로 한인 7천여 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뉴욕 청룡사관의 대응이 있느냐, 적절한 선에서 한인 동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당부가 오갔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주권 국가의 주권 행사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의 그 어떤 공관 차원에서 드러내놓고 이걸 뭘 대책을 세워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그 억울한 그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동포들에 대해서 또 국민적인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우리 정부로서의 또 어떤 사명이라고 그럴까? 역할 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숫자가 7,300에서 뭐 만 명 정도라 그러는데 이제 대개 전체 한 70만 정도의 우리가 그래도 비율은 주로 남미, 중남미 국가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예, 비율은 한 1% 뭐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한 또 이해 당사국과도 또 협의 채널이 좀 있나요? 법률적으로 좀 공동 대처해야 될 그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아까 사회단체들, 그 다음에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들 한 90여 개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김혜선 한인 회장도 계시지만 뭐 한인회에서도 이거를 프라이어티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일 뉴욕 청룡사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송곳질이보다는 문제점을 나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형 질의로 일관했습니다. 질문도 부실해 이수혁 의원은 두 번째 보충 질문 시간에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 3차 추가 질의 시간엔 다섯 의원 중에 한 의원만 3분 시간을 달라며 질의했습니다. 또 좀 더 심층적인 질의와 답변이 요구됐으나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들 공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온 것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소중한 국정감사 기회를 너무 헛되이 쓰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맨해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내 네 번째자 동국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맨해튼 한인이민사 박물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의 한인이민사 박물관에 자리 잡은 소녀상은 서울 광화문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동일한 작품으로 작가 김서경, 김훈성 부부가 제작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연방 하원의원 캐롤린 멜로니, 뉴욕주 상원의원 일레인 필립스, 뉴욕주 하원의원 앳 브라운슈타인, 인권위원회 위원장 마크 팽 등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제막식을 함께했습니다. But they never acknowledg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knew about it or condoned it. They kind of said, well, if the generals did that, they did it on their own, and we apologize if that happened. The feeling is that that's not enough. And if there's going to be true closure,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hese things never happen again. From what I read, the women were taken from their homes, forced from their homes by the Japanese soldiers. They were captured and forced to leave their families and forced into this. So soldiers work for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한편 이번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에 이은 미국 내 네 번째이자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북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그동안 뉴욕 일원에서 소녀상은 없었지만 위안부 기림비들은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미국에는 뉴저지주 4개를 비롯 전역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10개의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프로그램 폐지가 논의됐었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이른바 매부니 프로그램이 존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이른바 매부니 프로그램이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방의회는 2017-2018년 회기연도부터 매부니 프로그램 전면 폐지 검토, 당초 이달부터 프로그램 시행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3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폐지 위기에 놓인 매부니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부니 프로그램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합법 비이민자 소지 외국인에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대 시 영주권 절차 없이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매부니 프로그램 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진행돼 왔습니다. 또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돼 1,800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인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상입니다. 한 한인이 공항 직원과 수화물 추가 수수료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언급해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해 공항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한인 존 박 씨로, 박 씨는 지난 14일 퀸즈 라가디아 공항에서 짐을 붙이던 중 공항 직원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수화물 추가 수수료 $50를 놓고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짐을 직원에게 던져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대로 짐을 버릴 수 없다고 했고 박 씨는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박 씨의 발언에 공항은 순식간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며 NYPD 폭파물 탐지팀과 M16으로 무장한 테러 전담반이 출동했습니다. 또 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들에도 이륙 중단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공항은 가방 안에 폭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오전 9시 25분쯤에야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박 씨는 이날 테러 위협죄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으나 보석금 없이 당일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박 씨는 나는 다른 나라 문화권이고 농담을 한 것인데 항공사 직원이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뉴욕 한국일보는 공급 32만 달러를 이용한 의혹을 두고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민 전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11일 뉴욕 한인회가 자신에게 제기한 소송 케이스를 담당할 변호인으로 놀란 클레인 변호사를 선임했고
클레인 변호사는 지난 13일까지였던 뉴욕 한인의 소송 제기에 대한 답변 기한을 내달 1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리차드 설리반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서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뉴욕시 신분증 ID-NYC 임시신청센터를 운영합니다. ID-NYC는 뉴욕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시정부 신분증입니다. 신청 접수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센터 운영 장소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KCS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제니 델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5일 미 경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노동시장의 강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엘렌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도는 것에 대해 그런 약한 수치는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동료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연준 의장이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10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부상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0분경 보로파크에 있는 4층짜리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은 2층 주방에서 시작됐으며 침실에서 한 여성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9명의 다른 주민들은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건물 옥상을 통해 대피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4명의 소방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휠체어에 탄 노인 장애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아침 7시 30분경 브루클린에 있는 메이스 에비뉴 근처에서 빨간 자켓을 입은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77살의 노인에게 다가가 얘기를 나누다 노인을 마구 때리며 휠체어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용의자는 노인이 소리치며 반항하자 휠체어로 옮겨놓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골반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달리던 운전자가 이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치는 바람에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일요일 오전 1시 15분경 이스트 뉴욕 15번 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간에 흰색 메르세데스를 타고 달리던 운전자가 앞서가던 회색 혼다를 들이받은 뒤 회색 미쓰비시 SUV와 충돌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용의자가 몰던 메르세데스는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이날 사고로 혼다 운전자는 중상을, 3명의 어린이는 각각 경상을 입고 자메이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승용차를 타고 있던 4명의 승객들도 브룩데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에 브롱스에서 2명의 소녀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오후 4시 10분경 브롱스 지역 트리몬트 번가에 있는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길을 가던 7살과 12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이어 자신을 드러내며 맥도날드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소녀들이 당황해하자 밝은색 스바르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키가 5피트 10인치 정도인 용의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MTA는 오늘 아침 신호 이상으로 인해 심각한 지하철 지연과 서비스 중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국은 42번가와 브라이언트 파크 사이의 신호 문제로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B라인과 M라인 사이에서 잠시 중단됐지만 현재 재개됐습니다. 승객들은 A, C, D, E, F, G라인에서도 지연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첼시 폭탄 테러범인 아마드 라히미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히미는 2016년 9월 맨해튼 23번가와 6에서 7번가 사이에서 폭탄을 터뜨려 시민 30여 명이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뉴저지 경찰과 총격전 후 체포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운전면허증에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습니다.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별 표시란에 남, 여 외에 비특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성인 잡지 허슬러 발행인 레리 플린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 정보에 현상금 최대 $1,000,000를 내걸었습니다. 플린트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 일요일판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알리고 현상금을 받을 제보자를 찾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재미한국학교 동국부협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황현주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가 너무 늦었죠?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네네. 선거는 뭐 23일날 했지만 10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인수인 게 한지 지금 딱 이틀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먼저 좀 소감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소감이라 할 것보다 이제 너무나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쭉 해오신 거, 제가 17대입니다. 그래서 16대까지 해오신 사업들 잘 정리하고 또 잘 이어나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잘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황 회장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또 어떤 새로운 사업, 또 네. 중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번 이제 새로운 거를 많이들 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한영영원 번역대회가 있고요. 저희 협의회 주체로 하는 게 그다음에 예. 또 협의회 주체로 또 교사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름 교사연수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겨울 연수회는 지금 이제 경년제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교사의 밤이라고 모범 교사 상도 주고 교사들이 네네. 이렇게 나와서 하루 같이 보내는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고 또 어린이 예술제가 있어요. 올해요. 네네. 이제 그런 행사 다 말고도 예. 또 저희 이제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제 각 학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가 하는 행사를 예. 저희가 뒤에서 후원하거든요. 예. 그 후원하는 행사 중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제가 교장을 있는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네. 한글날 기념 또 글짓기 대회가 있어요. 예. 이 행사들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이제는 저희가 좀 뒤돌아보면서 어떤 행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나 좀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그런 것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중에 그 뭐 가장 좀 잘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임기 내에 좀 그런 사업이 꼽는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11월 11일 날 지금 한영영원 번역대회가 있는데 올해부터 그동안에는 이제 대상이 우리 뉴욕 총영사상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상을 줍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예. 이게 많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했던 그 교사의 밤이 있는데 그 교사의 밤을 좀 더 모범 교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교사 연수회하고는 다르게 좀 그런 거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좀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황현주 회장님은 지금 2일도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실은 뉴저지 한국학교 또 우리 네. 교장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그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의 또 단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업과 또 이 재미 한국학교 동국부 협회가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도 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도 또 구상하고 계신가요? 아, 네, 물론 이 동국부 협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무슨 다른 단체가 아니고 이 각 한국학교들이 모여서 협의체거든요. 예. 그래서 각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는 참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 한국학교 교장하면서 아, 협의회하고는 좀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장 선생님들한테서도 좀 많이 듣고 그것을 동북부 협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방송 보시고 계실 우리 또 재미 한국학교 동국부협의 또 임원진도 또 있으실 테고요. 네. 예, 또 뭐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으시고요. 예, 또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좀 좀 이렇게 좀 이끌고 나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라 그래야 될까요?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네, 그동안에 한국학교 하면 한글만 잠깐 배우고 가는 학교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요즘은 한국학교에서 한글만 가르치진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회원교들이 전부 그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한글학교가 아니고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그런 걸 가르치면서 우리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Korean American Identity를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글 학교가 아니고 한국 학교고 또 많은 한국 학교들이 차세대 우리 리더들을 저희가 길러내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생각하시는 한글 학교 한글만 배우고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장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한글 실력도 기르지만 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현주 회장님 앞으로 하시는 활동 네,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